이렇게 격리가 하죠. 한국 커피의 우수성을 우리가 또 알리려고 가져왔죠. 두 번째 아침 잼도 종류별로 가지가지. 오, 딸기잼 발견했다. 어제 없었는데 이번엔 대론 좀 많다. 기온은 영국의 아침, 런던의 아침. 런던의 아침이라는 그 캔커피 같은 밀크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아, 나갈 준비를. 런던이지. 바이바이. 3층에 뭐 우리나라 한 5층 높이. 야, 큐! 태봉이 형 품 상태에 질감. 아, 정말 이 수준에 대한 체크아웃 했는데 또, 아, 이거 또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체크아웃 똥이라고 하지, 체크아웃. 어색한 의미였는데, 체크아웃을 시켰어. 밖에 비가 온다는 사실. 아, 좋다. 가자, 먼저 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도 해야 돼. 렌트하러 갑니다. 빅토리아 스테이션 ABC로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중. 우리는 우산을 안 쓰지. 렌즈에 물방울 묻었는데 그냥 가. 빅토리아 코치 스테이션. 영국에서는 버스를 버스라고 안 하고 코치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반포 터미널입니다. 코치 스테이션. 제가 예약한 ABC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18이 그거죠. 18년생. 1918년생. How old are you? Oh my god.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뭐 문제 생겼을 때. 흠집이나 어디 있는지 잘 보라고. 어차피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나 있네 여기 뭐. 베스트 UK 드라이버. 이제 좀 당황하는 것 같은데. 당황했어? 긴장한다. 분명히 긴장이다. 한참 기다렸어. 저렇게 긴장한 거 아니야. 짐 실어요? 트렁크 잡고 있는 것 같아. 아, 여기서 열면 돼. 그냥 여기서 열려. 어, 와, 엄청 높네. 크네. 일단 타봐. 어, 타봐. 없을 것 같은데. 있지. 택시로 역주행하고 뭐 화내면 우리도 같이. 우리가 당할 것 같아. 크락션은 미력 확인. 근데 와, 씨, 답답하다. 뒤에 완전 다 가려가지고. 이따 저 기타만 내려오면 날 텐데. 카메라 있으니까. 카메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행할 때 문제인데. 뒤에가 뭐. 아, 주행하다 불편함이 있다가 마트 가서 기타만 짐 좀 아래로 내려주면. 뒤에도 잘 매라 그거. 나는 어디서 매? 가운데는. 허리에 매는 거 가운데만 매는 거 있더라. 응? 자, 좌회전이 비보고 우회전이 신호받고. 우리도 또 막히기 시작하고.
캠핑을 오줌 싸야 됩니다. 길이 완전 주차장이 돼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너무한다. 이런 건 사고가 나가지고 길을 완전히 막고 있지 않으면 무슨 아무리 공사해도 그렇지. 자기한테 팔래. 이거 비싸니? 1번이나. 아 이거 우리나라 3일이면은 이거 오징어 파는 것처럼. 나한테 막 파는 거냐고. 아, 그리고 또 어떤 할아버지가 또 와더니 이거 커피 파는 거냐고. 비싸게 드리고 있어요. 어떤 가족이 물어보더니 또 커피 파는 거냐고. 여러분 이거 안전벨트 안 맨 게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고리가 없어 막 목만 쳤어. 원래 안전벨트 잘 매거든요. 아 이거 사진 땡겨봐. 너한테 라인이 안 가나. 이게 어디를 끼는 거일 텐데 명이? 왼쪽에 있어. 있지? 일자에 있어. 여기잖아. 그래 이거 맞아. 그럼 없어 그러면은 충훈이 형이 찰 때가. 충훈이가 거기고. 그래요. 난 없어. 나 고리가 없다니까 일단 저 낄 수 있는. 야, 난 튕겨 나가는 거지. 너 설탕 다 떨어져. 바지에 다 떨어져. 괜찮아요. 원래 인생 이런 거죠. 다 보겠어. 아. 너 게임해요. 게임 극혐. 아직까지는 런던 시죠. 바이크인 것 같다. 병은 아, 네. 너무 그 하기 힘든데. 자를 수 있어? 혹시? 아니 그냥 잘라 먹어야지. 못 자르지. 일단 먹어봐. 그럼 일단 가자. 그럼 가자. 이것저것 막 먹으면 돼. 하려면 먹어야 돼. 군대 느낀 거 있어. 지금 배가 안 고파서 먹어야 돼. 아 이거 진짜 딱 그 물주머니 이런 거 같아. 바이벌까지 한 시간밖에 안 걸리던데. 생평 걸려 한 시간 나왔어. 바로 빼는 거. 아 그래 이래야 좀 외국 같지. 지방으로 나가. 뭐 이렇게 외국 같지가 않은데? 어, 안 보여. 저런 데 가서 찍어야 돼. 어우 엄청 추워졌어. 물이 투명하니까
달에서 어 저거 뭐 저기 다 보인다. 헤엄치는 게 다 보인다. 야, 참 핵기도 있다. 저거 달에서 물을 담고 헤엄치는 거 같아. 그래. 우리나라는 다 똑같아. 전주 한옥마을. 어 여기 예쁘게 나온다 광각으로 하니까. 앉아봐 여기 이렇게 찍어줄게 그러면. 양모스 너무 좋아. 그만 찍어야겠다. 프라이빗 사유지. 엄마가 다 붙은 카드 붙여. 들어오지 말라는 거. 북촌처럼. 아까 저기 대박했어. 저거 뭐냐 차에 앞에 한국말로 출입금지. 그래? 어 중국어랑 한국어로 출입금지. 얼마 하도 하도 많이 들어왔어. 아우 충대. 이걸 또 찍었어야지 그럼. 어 저거 저기 여기 돼 있잖아. 그래? 전주 한옥마을 느낌. 어 민속촌 이런 느낌이지. 영국 민속촌이지. 수빈이랑 하나씩 안 돼. 그래도 막 찍어봐. 여기는 또 다른 고추월드 버튼 온 더 워터. 아 이거 뭐 현충일 같은 게 기념하는 느낌이야? 전쟁 그 뭐 그거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네. 비어싸. 나 맥주 먹어야겠다. 어, 그러네. 둠빠 뭐냐 이거? 난 둠빠 먹어. 평범해? 식사 같은 거 하나 몇 개 한 두 개 시킬까? 사이드 같은 거? 아니 사이드 말고 메인. 메인 없어. 메인 됐나? 맞을 거야. 여기 근데 관광지 치고 싸다. 우리가 런던에 런던에 보물가를 제일 처음 와봤기 때문에. 아니 여기도 되게 유명 관광지인데 뭐에 비해 런던이 너무 비싸. 아니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싼 것 같아. 이런 분위기 한국에서. 아니 근데 한국은 지방이라도 사람들 유명 관광지면 엄청 비싸거든. 이렇게 조성돼 있어 완전 비싸. 컵에는 만 원 받지. 이름이 많이 든다. 맛이 얼마나 강렬하지. 이 커피 예쁘네 이거. 야 이렇게 잘 나온다 이거. 역시 영국 티에나라는 거. 이것도 티백은 티백이야. 근데 많이 있잖아. 영국 왔으니까 이거 티를 먹어줘야지. 이거 맛있다. 어 이거 완전 맛있는데? 메뉴도 제일 비싼 맥주였어요. 야 IPA 향이 있네 그냥. 그래? 영국까지 왔지만 이거 어차피 트와이닝인데?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설탕이 돌멩이야. 돌멩이. 설탕이 원래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어. 그거 할 수 있어. 어, 달달하게 먹는데 맛있는데. 애매한데. 이러는데. 탄산이 없는 A를 특징 많이 가지고. 쟤네들이 엄청 활동적인 이런 밖에서 이러는 걸 좋아하잖아 쟤네들은. 트리 어. 사람 좋아해가지고 진짜 신났다 쟤네 좀 난리야. 연기 흔히
기분 편하겠는데? 물 들어왔는데? 물 새네. 왜 여기? 난 물 튀는데? 와, 뭘 튀어. 나 상수가 튀는 거 제가 문 열어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형 낫겠다. 어우, 조심해라. 비옥길은 조심해. 특히, 특히 언덕 조심해. 언덕 한국에서 만난 첫 휴게소. 바로 먹을 것들 있어. 출출하면 저런 거 하나 먹어. 식량을 이빨에 사놓고 지금 먹지를 못하고 빨리 가서 먹어야 돼. 식량에 빨리 불 끓여서 그냥 먹어. 해서 씻고 먹고 한 시간 되시는데 빨리 가야 돼. 오늘 이동 거리가 좀 좋대서 오늘에 좀 파이팅 했어. 오늘 런던에서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시각 9시 10분인데 아직도 해가 안 져가지고 어두워서 하나도 안 나오네. 주차를 하고 광란의 리버풀. 리버풀의 밤. 이 향은 우리가 오늘 먹는 숙소 유로호스텔. 1 pound. So it looks the same. So remember to put this one first and this one second. Okay.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Thank you. Good night. Full settling. Doors opening. Private인데 이중 장치인데 완전. 완전히 이중 장치야. 여기 완전 활락의 광란의 어떤 리버풀 밤이 무서워. 캠든타운보다 더 무서워. 아까 담배 피우겠네. 여자애들 말고는 일단 물 끓이고 있으니까 뭐 돈 만나야겠다. 좀 맵네. 전투 중량 일단 형 저랑 나만 먹어요. 부족하면은 하나 더 먹고. 응? 어딨어? 여기 이거야. 어, 이거야? 네, 나만 먹어요. 형 너 먹어도 먹어. 나만 먹어요. 나도 말은 안 먹어. 양이 엄청 많네. 속으로도 하나 있으면 나도 먹고. 알았어. 네 개네. 추워요? 빨리 뭐 좀 입어요. 너 반바지 하나 갖고 올까 했는데 안 갖고 온 게 잘했네. 이렇게 추울 줄 몰랐네. 위에 집은 얼마나 추울 거야? 그럼 나가요 그냥. 이거 맛있게 먹어. 나도 먹어야 돼. 두 개 사든 두 개. 어? 김치 중에 형 다 먹었어요? 형 맛있네. 뭐요? 난 그럴 거밖에 안 먹어. 그래? 많이 먹었어? 아 괜찮아. 먹었어. 네. 태범이 형도 점심에 다 먹었어요? 어. 잘 먹네. 이거 먹고 하나 더 먹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눠 먹는데. 아, 맘만 보려고. 점심에 더 먹을까? 결국 나 점심에 한 먹어야겠다. 남이 안 먹을 거라면 남이 또 다 먹겠는데. 근데 체크아웃 몇 시야 이게? 10시. 내일도 올 만큼 운전해서 가야 돼요? 훨씬 안전해. 그리고 시간도 훨씬 여유가 많아. 내일도 9시에 준비해서 나가자.